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브로TV의 제브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동화 시간입니다. 제가 한동안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차니즘 때문에 동화 업로드하는 거를 쉬고 있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읽어주는 거를 말이죠. 뭐, 그런데 이번엔 좀 시간이 있기도 하고, 무슨 이유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어찌되었든 오늘 읽어드릴 동화는 제인 구달과 관련된 동화인데요. 유명한 우화 독수리와 굴뚝새를 제인 구달이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 옛날 종달새가 맨 먼저 말했지요. 나는 말이지, 저 하늘에 점같이 보일 정도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어. 그러다 아예 안 보이게 되지. 너희들은 단지 내 아름다운 노랫소리만 들을 수 있단다. 그러니 내가 제일 높이 날지. 그러자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제일 높이 나는 새는 나야. 노아가 대홍수가 끝난 증거를 찾으러 보낸 새가 바로 나니까. 또 평화의 상징은 올리브 나뭇가지를 꺾으려면 얼마나 높이 날아야 하는데. 그러니 내가 제일 높이 날아. 이번엔 대머리 수리가 말했습니다. 난 그보다 훨씬 더 높이 날수 있어. 나는 세상의 반을 볼수 있을 때까지 하늘을 빙빙 돌며 높이 높이 날아오르지.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어 지운단다. 가장 높이 나는 새는 바로 나야. 그러자 검독수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모두 잘못 알고 있어. 난 하늘의 왕이야. 내 주나기와 심장은 강하고 튼튼하지. 난이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가 발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내다볼 수 있단다. 그러니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제일 높이 날아. 지혜로운 올빼미가 말했어요. 자, 모두 조용히 해. 우리 높이 날기 대회를 열어서 누가 가장 높이 날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새들은 모두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새들의 파덕이는 날갯짓 소리와 구구짹짹 까악까악 하는 물음소리가 사방에 요란하게 울려퍼졌습니다. 어떤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고 금세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새들이 조금 섭섭해하자 타조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모두 최선을 다했어. 우리 새들은 모두 날개를 갖고 있지만 날수 있는 높이나 날개의 쓰임새는 모두 다르단다. 나는 날개가 있어도 전혀 날지 못해. 그래도 난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이 날개는 신부를 얻기 위해 춤출 때꼭 필요하거든. 대머리수리, 백황새, 회색기러기, 검독수리 등 몇몇 새들은 아주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들은 지쳐갔어요. 힘겹게 날개를 움직이던 많은 새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머리수리 역시 저 아래 먹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배고픔을 느껴 땅으로 곤두박질쳐 내려왔지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는 이제 몇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달새와 비둘기도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은 높이 날아오를 수 없었거든요. 이제 하늘을 날고 있는 새는 단한 마리뿐이었어요. 그 새는 너무 높이 떠 있어 하늘나라로 곧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새는 바로 검독수리입니다. 마침내 검독수리도 더는 높이 날수 없었어요. 검독수리는 피곤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1등 할줄 알았어. 검독수리는 느긋하게 하늘을 날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검독수리의 두툼한 깃털 속에서 살짝 나왔어요. 그건 바로 자그마한 굴뚝새였습니다. 굴뚝새는 검독수리보다 더 위로 날아올랐어요.
검독수리는 굴뚝새보다 높이 날아오르라 했지만 너무 지쳐서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갔니? 검독수리가 물었어요. 굴뚝새는 하하하 크게 소리내어 웃었지만 워낙 작은 새여서 웃음소리도 정말 작게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야. 나 혼자서는 이렇게 높이 올라올 수 없거든. 네가 1등이니까 걱정하지 마. 굴뚝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늘 궁금했어. 높은 하늘에서 아래에 내려다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이야. 그런데 네 덕분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게 되다니 언제까지고 마음속에 간직할게. 독수리야, 고마워. 검독수리와 굴뚝새는 땅으로 내려와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새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올빼미가 둘을 칭찬해 주었어요. 너희 둘 모두 1등이야. 둘이 함께 신기록을 세운 거지. 튼튼한 독수리는 강한 날개와 이지로, 그리고 작은 굴뚝새는 꿈과 지혜로 말이야. 둘이 함께 있었기에 어떤 새도 가보지 못한 저 높은 하늘을 날수 있었던 거란다.